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작년 11월부터 중단됐던 공매도가 다음 달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영향인데요. 관련 내용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다음 달 중에 이 공매도가 일부 재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벌써 6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네. 지난해 11월이었잖아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을 때 시장 참가자들이 상당히 놀랐고, 그리고 증권 기자들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벌써 6월 말이 돼가지고, 벌써 5월 말 하순이 됐네요. 하순이 돼가지고, 6월 말에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다 했던 그 시점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좀, 더 늦어질까, 혹은 더 빨라질까, 각가지 뭐 예측이 뭐 무성했고요. 결국에는 그래도 올해 6월 말부터는 공매도 금지를 풀겠다고 예고했던 게 실현이 될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뉴욕에 출장 중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시사를 했습니다. 이르면 6월을 목표로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겠다는 건데요. 뭐 물론 개인적인 욕심이라는 그런 단서를 달았습니다만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겠다, 희망한다 이렇게 말한 이 원장인데,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기술적이거나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더라도 재개를 추진한다, 뭐 이런 점을 시장과 소통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기술적이거나 제도적인 미비점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여기서 좀 기술적인 미비점이라는 거는 결국 시스템 구축에 소용되는 어떤 기술적인 좀 난제들, 해결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런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네, 금융당국은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뭐 그런 집중 관리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NSDS, 그러니까 네이키드 숏셀링 디텍팅 시스템 해가지고 무차입 공매도 감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 관리 시스템을 사내에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공매도할 주식 그리고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공매도와 주식을 빌리는 그런 신청을 하는 시스템이 되는 건데요. 그 다음은 한국거래소와 내역을 공유하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기관의 매도 가능 잔고가 얼마인지, 대차 가능 내역, 대차 잔고, 대차 거래 내역, 그리고 장중 매매 내역,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외국계를 포함해서 모든 기관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또 한국거래소 관계자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현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뭐 불가능한 게 어딨겠습니까? 뭐 하면 되죠. 근데 다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협의해서 가능한 연내, 올해 내에 NSDS를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만들려면은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고, 또 시스템 개발하고 나서 또 테스트를 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엉성하게 또 출시하면 또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문제가 아니라 돈도 문제고. 뭐 그리고 또 시스템 또 얼마나 또 완벽하게 만들 건지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전산 시스템 이것도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 품질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이 완성도를 얼마나 높이는가도 참 중요한 일인데, 네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비용이 들 거고, 또 여기에 관해서 또 제가 또 취재원이랑 이야기하는가 한 교수님 했던 말씀이 또 인상 깊은데, 이 완성도를 어디까지 높이느냐도 문제인 게, 이게 도둑질을 막는 게 중요한데, 도둑질을 막자고 1미터 간격으로 CCTV를 빼곡하게 설치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냐. 네. 그것도 아니지 않냐. 이것도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퀘션마크가 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아까 설명해 주시던 중에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어떤 거죠? 무차입 공매도라는 건요, 원래 제가 만약에 공매도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공매도라는 건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주가가 지금 10만 원이라 치면은 이게 8만 원으로 떨어질 거라 생각해가지고, 제가 앵커님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빌리는 겁니다. 빌리는 거예요. 빌려가지고요, 그 주식을 10만 원에 팔고, 그 다음에 8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되사면은 저는 2만 원의 차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 주식을 그대로 돌려드리면 됩니다. 이게 차입 공매도입니다. 제가 앵커님으로부터 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빌려다 돌려준 건데, 무차입 공매도는 뭐냐면은 이
빌려다 돌려주질 않는 겁니다. 빌리질 않는 겁니다. 아, 빌리는 그냥 없네요. 빌리질 않고 네. 그냥 제가 아 이거 10만 원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매도를 하는데 다만 이 주식거래를 하시다 보면 T+2 해서 인도 주식을 제가 매도한 주식을 인도하고 결제하기까지 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어떻게든 주식 빌려와가지고 아. 그 안에 인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주식을 네, 네. 그다음 결제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무차입 공매도 영어로 네이키드 숏셀링이라 하는 건데 허용한 나라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아, 허용한 나라도 있군요. 아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좀 느슨하게 적용합니다. 네, 그냥 인도 결제만 하면 된다.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다만 이게 딜리버리가 안 됐을 경우, 인도가 안 됐을 경우 아. 그때 좀 문제를 좀 시하는 거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를 아 불법 공매도 요새 얘기하는 불법 공매도는 네네. 그냥 이 무차입 공매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네. 그리고 이 무차입 네. 공매도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네.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과 돈이 좀 필요하고 네. 그래서 좀 약간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기술적인 과제는 그런데 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이 NSDS 구축을 하려면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걸 다 의무화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아, 강제로요. 네, 네. 그러면 또 법안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 법안을 또 만들고 이걸 또 통과시키고 이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뭐 대안 반영하고 네네. 폐기하고 또 법사위 가서 뭐 자구 수정하고 계류하고 얼마나 긴 시간이 듭니까? 또 시간이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당국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방안을 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게 어떤 방안인지 좀 의아하긴 한데요. 그리고 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 한국 제도에 적응하기를 포기한 해외 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공매도 하려면은 아, 또 번거로운 또 절차들이 있고 구축해야 될 시스템이 있고 하니까 이것도 비용이니까 네. 한국 시장에서 손을 뗄까 하는 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 그렇죠. 뭐 진짜 증권사에서 대차거래 그런 업무를 하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해외 기관 중에서 이제 헤지펀드를 특히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롱올리 전략이 아니라 매수만 하는 전략이 아니라 매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주식이 좋아서 매수를 하더라도 네네. 그래도 리스크를 헤지를 해야 되니까 공매도를 하는데 이 리스크 헤지 자체가 안 되면은 매수하기도 좀 꺼려지니까 네. 아예 그냥 손을 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수는 없는 이야기인 게 뭐 물론 외국인의 어떤 자금이 들어와야지 국내 증시가 활발하게 돌아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작년 11월에 글로벌 스탁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여기가 우리나라 주식을 대여하는 전산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공매도 제도 개선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선진화 외에서 세 가지 필러를 추진하는데 하나가 네. 뭐냐면은 시장 질서, 네. 두 번째가 시장 접근성, 그리고 세 번째가 주주 존중 이건데 이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못하게 하겠다. 이건 시장 질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불법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시장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아. 왜냐하면 또 시스템 구축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충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막다가 오히려 공매도 전체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생기는 외국인 투자자가 생길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상태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투자자들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이런 불만에 대해서 금융당국 쪽에서는 좀 어떤 입장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금융당국 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예. 금융당국 시장 분위기를. 예, 아니 뭐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제가 느끼는 분위기를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자면은 네. 뭐 당국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국장급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장관님 결정하는 장관님이 위원장님이 바로 결정할 수 있는지도 좀 모르겠고 네. 이게 또 시장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것 같은데 제가 공매도 6월에 재개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네.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오히려 그래서 이게 참 여기도 이게 확실한 어떤 답은 갖고 있지는 않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6월이라고 했던 것도 작년에 그쯤에서 네. 시작될 것 같다라고 말만 거죠. 해놓은 거였으니까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뭐 확실한 거는 그 입장 당국 입장 분명한 거는 무차입 공매도는 안 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국민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건데 네네. 뭐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네. 이게 뭐 공매도라는 게 사실은 차입 매도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자 기법이고, 이렇게 하면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차입 매수도 되는 것처럼 공매도도 뭐 얼마든지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근본적으로 다른 게, 예를 들면 아파트를 설명을 들면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 아파트를 한 사야 되게 됐습니다. 네. 결혼을 하셔가지고 네네. 아이가 생기고 예. 내가 평생을 살 아파트, 내 평생 삶을 일굴 아파트를, 이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10억에 사셨어요. 예. 아파트의 주인이 됐죠. 듣기만 해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억짜리가 아니거든요. 예. 5억짜리예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좀 과열된 것 같아서 제가 아파트를 팝니다. 근데 제가 가치도 있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거라 예. 이것도 하나의 포지션일 수 있는데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긴 그래도 롱베팅을 하신 건데 그래도 가진 어떤 소유주고 저는 뭐 소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아파트 소유주로부터 아파트를 빌려서 빌린 아파트를 뭘 해라. 그래야 그나마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거냐. 예. 이게 당국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가 안 된다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공매도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네. 또 외국인이 시장을 떠난다는 이야기에 관해서인데 또 당국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뭐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개인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 전 자신 있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미국 주식이 더 낫다 이런 말도 하곤 하니까요. 국내 투자자들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장이 개인으로부터의 어떤 신뢰를 회복을 하면은 이게 오히려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건데 네네. 그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패닉장 생각해보면 코스피가 엄청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400 얼마 뭐 엄청 떨어졌는데 네네. 당시에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위대한 운동을 하면서 학습 효과가 있었으니까 뭐 금융위기 때라든지 이 막 저점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를 막 사상 최고까지 막 끌어올리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봐라 하면서 그때 외국인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순서를 생각하면 개인들이 시장을 믿고 시장의 매수로 달려들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매수로도 들어왔다. 이런 순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눈치 보는 것만큼 개인 투자자의 눈치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끝으로 그 금감원장의 이번 출장길에서 이제 공매도 말고 다른 자본시장 이야기로 또 어떤 게 있었는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공매도 관련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은 네. 오늘 아침에 금융감독원 공보실에서 예. 좀 급하게 좀 기자들한테 문자를 돌린 게 공지 예. 문자를 돌린 게 예. 이제 이복희 원장이 6월에 일부 재개하는 게 개인적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네네. 정해진 거 없고 6월에 공매도 전면적으로 재개할 수도 있고 뭐 부분적으로 재개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금지하는 걸 좀 연장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안들을 시장 관계자와 또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할 것이고 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네. 또 스케줄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또 제시를 해야 되니까 네. 6월에 굳이 공매도를 시작을 안 하더라도 네. 6월쯤 되면 또 그 스케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것이고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라고 좀 받아들여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또 얘기하자면은 아직도 모른다 언제 될지는 네. 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달에 스케줄이 나올 것 같은데 구체적인 네. 또 일정이 나오고 하면 또 출연하셔서 또 자세한 이야기 전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